5가 보겠습니다. 5가. 자, 이거 본문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 송민영 학생 읽어볼까? 네, 그렇죠. 사이코로지. 피인 소리 나야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나는 거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공지팝. 사이코로지예요. 사이코로지가 함수 여기 있습니다. 따라해서 사이코로지. 사이코로지. 사이코로지 무슨 뜻이에요? 사이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For everyday life, 일상생활을 위한 심리학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mind. Psychology는요, 다죠. 뭡니까? The study, 연구, 공부, 연구예요. Study는 공부, 연구. 뭐에 대한 공부예요? Mind, mind에 대한 연구란 얘기야. 마음에 대한, 그렇죠? 심리에 대한 연구란 얘기인 거죠. 심리학이잖아. 자, 앞에서 배웠습니다. By, ing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멋지게 함으로써 이런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멋지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공부함으로써 뭘 공부해요? Psychology를 공부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You can learn. 자, 너는 배울 수 있어요. 뭘 배워요? How the mind works. 어떻게 심리, 마음이 작동하는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How, WH, the mind, 주어, works, 동사. 이거 뭐예요? 간접 의문 어순이죠? 간접 의문 어순. 어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문장 한번 좀 다시 읽어줍시다. 읽어보세요. You can learn. 자, you can learn. 너는 배울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how does the mind works? 아, 잠깐만, 보세요. 자, 어떻게 마인드가 작동합니까라는 의문문이잖아. 그래 안 그래? You can learn. 너는 배울 수 있어요. 뭘 배워? 뭘 자리죠? 뭘 자리에 뭐밖에 못 온다? 명사밖에 못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동명사가 온다든지 투부정사의 명사등법 온다든지 안 그러면 주어 동사 있는 절 명사절이 오는 걸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요말 이해 가지? 명사 뭘은 명사 자리야. 그치? 근데 뭘 배워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작동하는가, 그걸 배운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마음은, the mind는, 자, 삼인칭 단수죠. works, 작동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동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모르잖아. 의문 만들어야 돼요. work가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니까 do나 does나 did인데 뭘 도움받아요? works, 삼인칭 단수니까 does의 도움을 받죠? 대신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겠지? 어떻게 영어로 뭐야? how죠? WH 맨 앞으로 가죠? 그래서 이 문장이라고. 이말 이해가 안 가?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의문문이 아니야? 평서문이지. 이게 지금 중심된 말이니까. 그렇지. 얘를 평서문 어순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럴 때 쓰는 어순이 WH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간다.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 평서문 어순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평서문이니까 더스 빠져야겠지. 대신에 마인드니까 웍스가 되겠지. 그래 우리 교과서 나온 You can learn how the mind works 이렇게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WH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 어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Do you love me? 너날 사랑하니? 이걸 간접 의문 어순으로 어떻게 바꿔요? WH 없지? 아 이렇게 합시다. 좀 하나만 더 꺼봅시다. Does he love me? 걔가 날 사랑하니? 이거 WH 있어 없어? 없을 땐뭘 쓴다고 했어요? If나 whether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이니까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이게 평서문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If, whether, 주어, he 동사는 does가 빠지니까 love 쓰겠지. 그래요?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맞잖아. 맞잖아. 이해 안 가? 이말 무슨 말인지? 서영이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집에 가든지.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저 요거까진 이해 가, 안 가? 이것도 안 가? 네,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까 간접 의문 어순은 이래요. 간접 의문문,
어수는 WH나 WH가 없으면 if나 whether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 어순이라고 했어요. 그쵸? if나 whether 무슨 뜻이라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했지. 자, 이 한점 무슨 얘는 뭐야? 얘는 명사절이란 얘기야.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주로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자, 해봅시다. You can learn. 너는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말 있다 해봅시다. 지금 교과서 있는 것처럼 뭘 배우냐면은 어떻게 마음이 작동하죠? How does the mind work? 이런 말 있다 해볼게요.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해요? 이거를 합쳐야 돼. 그러면은 이건 의문문이잖아, 그치? 평성은 어순으로 간다고 그럼 WH how 이거 빠지겠지. 주어 나와야 되니까 the mind. 동사는 does가 빠졌으니까 s 살아나야겠지. works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떻게 마음이 작동하는지 WH 주어 동사 이 어순이라고. 이해 갑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일반 WH 의문문이 아니라고요. You can learn 다른 걸 보자. 뭐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그 다음에 Does he love me? 걔가 나 사랑해? 이런 말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걸 결합해야 돼요. 자, 명사절로 바꿔야 되니까 간접 의문 어순으로 가야겠죠. WH 있어 없어 이기는. 그때 뭘 쓴다? If나 whether를 쓴다겠지. 그래 안 그래? 주어 he 동사는 얘가 빠졌으니까 does니까요. 살아나야겠지. loves 이렇게 그치? me 그러면은 나는 몰라 뭘 걔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간접의문 어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나오기 좋겠죠, 그쵸? 자, you는요 can learn 배울 수 있어요. 뭘 이거를 이게 목이이 문장 자체가 목적어야 그치? 어떻게 마음이 작동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순이 WH, how, the mind, 주어, works,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접의문 어순 알겠죠? 자, psychology는요, can also explain. 자, psychology는 또한 설명할 수 있대요. 뭘? things를 설명할 수 있대요. 현상들, 뭐 상황들, 사건들 이런 걸 설명하는데, 자, 여기 다음에 대시 나왔네. things는 동사니, 명사니? 명사지. 동명사가 아니야. 아니, th, ing 붙은 거야? 아닙니다. 명사예요. 다음 바로 됐나? 근데 그럼 뭘 의심해야 돼? 접속사를 의심해야 돼? 관계대명사를 의심해야 돼? 그치. 관계대명사 의심할 수 있지. 왜냐면 앞에 선행사일 수 있으니까. 그치. 관계대명사 확인하면 뒤에 뭘 봐야 돼? 빠진 말을 봐야겠죠. happen이 동사죠? 빠졌네. 주격이네. 그치? 주어 빠진 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이 문장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일어난대요. 자, things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따라서 여기 happen에 s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선행사 따라가는 거니까. 이것도 이해가지? 그러니까 everyday life,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자, 그렇죠? 자, 지워서 다시 얘기해 보면은. 자, things를 설명할 수, 자, 또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things, 어떤 things예요?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한다. 이 문장이 이 관계대명사 절이, 관계대명사 절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건 선행사인 거죠. 그쵸? 복수니까 happen s 붙으면 안 되는 거고. 이해가죠? 어법 문제 내기 좋겠네. 여기 happens 써놓고 틀린 거 찾으라고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let's look at three situations. 자, let's 봅시다. let's는 let us의 줄임말이 하겠죠? 뒤에 동사 원형 왔어요. 그렇죠? 사역동사. 봅시다. 뭘? 세 가지 상황들입니다. situations 또 됐나? 상황이죠. 이거 명사지? 그럼 뒤에 됐나 왔어. 그럼 뭐로 의심하자? 그 뒤에 봅시다. can이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네. 그치? 어떤 거 벌어질 수 있는 to all of us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you는요 will be able to 할수 있을 거래요. 자, be able to는 무슨 뜻이에요? can하고 비슷한 말이죠? 같은 건 아니야. 비슷해. 근데 be able to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앞에 조동사가 나올 경우. 그치? 충돌되잖아. 만약에 이거를 you will can 하면은 조동사 두 개가 충돌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대신 얘를 쓴다는 얘기에서 will be able to가 되는 거야.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뭘? yourself를 그리고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what is psychology? psychology가 뭡니까?
뭐라고 해? 누가? It는 is the study 연구예요. 뭐? Of mind. 마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렇죠? 자, do you think psychology is useful? 자, 생각하냐? 뭘? psychology가 useful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plain 왜? 이건 동합시다. 자, 하면 된다. I know why. 뭐, D1, 뭐, D-day1,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거는 마치죠.